안녕하세요, 아오이타입니다. 오늘은 그 열두키에서 멜로디 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C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D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요 영상은 조금 몇 편으로 나눠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내용은 좀 자칫 복잡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다 쏟아버리면 이게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영상을 찍을 테니까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마스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로 멜로디를 칠 때, 자,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부위에서 멜로디 치는 게 제일 합리적일까요? 제일 유리할까요? 네, 요쪽 부위에서 치는 게 제일 유리해요. 여기는 12플랫이죠? 12플랫 근처에서 연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연주하게 되면은 가장 높은 음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죠? 여기가 미. 여기가 파. 미, 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파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은 영역으로는 파까지 올라갈 수 있고, 낮은 영역으로는 도시라솔 계속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레까지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은 영역으로 레까지 내려가고 높은 영역으로 파까지 올라가면 웬만한 노래 멜로디는 다 여기서 커버할 수 있어요. 네, 웬만한 노래 멜로디는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 높은 소울까지 락까지 올라가는 노래도 있어요, 간혹. 네, 막락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빈도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요 정도 영역이면 다 커버가 돼요. 그리고 뭐 만약에 소울이 나온다고 하면 뭐좀 가면 되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이 좀 편하다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는 스케일을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스케일을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여기가 제일 편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쪽에서 사용한다면, 여기가 뭐, 위치가 좋은 자리긴 해요. 특히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좋죠. 통기타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바디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통기타 연주에서는 거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할수 있어요. 일렉기타에서는 이쪽이 가운데 토막 정도 될수 있지만, 통기타는 여기거든요. 통기타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멜로디를 많이 치는데,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많이 올라가 봤자, 자, 여기가 도면, 도레, 도까지밖에 못 가요. 그 이상 올라가려면 계속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안 움직이고, 손이 왔다 갔다 안 하고, 멜로디를 다 연주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에요. 다른 곳은 높은 음이 올라가면 옆으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스케일을 두개 이상을 사용한다. 두 개, 세 개를 사용한다. 같이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연주해도 되겠죠. 그죠? 도레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세 개를 같이 엮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어디에서 사용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스케일을 가지고 연주할 때 스케일 하나 가지고 연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초보이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스케일 하나로 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스케일 하나를 가지고 연주할 때는 여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로 선정을 일단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멜로디를 친다라고 이제 일단 선정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C키는, 자, C키 스케일을 가지고 연주해야 되잖아요. 자, C키도 여기에서 연주가 돼야 되고, D키도 여기에서 연주가 돼야 되고, E키, F키, G키, A키, 모든 12키가 전부 다 이쪽 부위에서 연주가 될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C키는, 먼저 근데 한 가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먼저 스케일 다섯 가지 있잖아요. 그 스케일 다섯 가지가 다 외워진 상태가 되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스케일 다섯 가지가 다 외워졌고, 그 다섯 가지 스케일을, 6루트 스케일, 5루트 스케일, 4루트 스케일, 3루트 스케일, 이런 개념이 일단 다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C키를 찾아볼게요. 이 부위에서 보이는 도를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요 근처에 있는 도. 자, 여기 근처에 있는 도가 어딨냐면, 제가 보니까 4번 줄에 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4번 줄에 도가 있으니까, 으뜸음이 4번 줄에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스케일이죠? 4루트 스케일이에요. 그러면 스케일 외우신 분들 다 이제 아실 거예요. 4루트 스케일이 어떤 스케일인지. 우리 와우 기타 정식 레슨에 다 많이 다뤘기 때문에, 성실하게 강좌를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자, 4루트 스케일이니까, 자, 요 스케일입니다. 요걸 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하는 거예요. 네, C키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연주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D키. D키는 어떻게 찾을까요? 레를 찾으시면 돼요. 또, 레. 자,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레가 어디 있을까요? 보니까 6번 줄이 여기가 레예요. 그러면 루트가 으뜸음이 6번 줄에 있으니까 이건 무슨 스케일이죠? 6루트 스케일이죠. 6루트 스케일. 이게 D키 스케일이죠. 자, 그러면 E키 스케일. 지금 스케일만 찾아보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E키 스케일. E키는? 네, 이제 다 아시겠죠? 미를 찾으시면 돼요. 미. 미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미. 미. 네, 제일 가까운 데 찾을 수 있는 미. 네, 여기에 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으뜸음이 루트가 3번 줄에 있으니까 이거는 3루트 스케일이죠. 3루트 스케일. 계속 지금 이쪽에서 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키. F키는 파를 찾으시면 돼요. 파는 미 바로 옆에가 파인데 금방 아실 거예요. 똑같이 3번 줄에 루트가 오니까 3루트 스케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G키. G는 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솔이 어디 있을까요? 보니까 5번 줄에 여기가 솔이에요. 그러면 으뜸음이 루트가 5번 줄에 있으니까 당연히 5루트 스케일이죠. 그 다음에 A키. A키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A가 어디 있죠? 2번 줄에 라가 있네요. 자, 그러면 루트가 2번 줄에 있으니까 2루트 스케일.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키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원리를 설명드린 건데, 그럼 요거를 좀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는 없느냐.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10번째 프렛 있잖아요. 10번 프렛. 자, 10번 프렛을 기준으로, 레, 레,
솔, 도, 파, 라. 1번 줄은 6번 줄과 같은 거니까 1번 줄은 빼고 레, 솔, 도, 파, 라. 요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개 이름이. 그죠? 그러면 D키. D키는 레만 찾으면 되잖아요. 6번 줄에 있으니까 6루트. 그 다음에 G키는 예, 솔, 솔만 찾으면 되잖아요. 5번 줄에 있으니까 5루트. 그 다음에 도, C키네요, C키. 4번 줄에 있으니까 4루트. 그 다음에 파, 3번 줄에 있으니까 3루트 스케일. 그 다음에 라, A 스케일이네요. 2번 줄에 있으니까 2루트 스케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 솔, 도, 파, 라. 5개의 키가 금방 찾아지죠. 그죠? 5개의 키가 금방 찾아져요. 자, 요거를 어떻게 외우느냐? 레, 솔, 도, 파, 라.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겠죠? 예, 레, 솔, 도, 파, 라. 다른 것도 다 파는데 레, 솔, 도, 파, 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레, 솔, 도, 파라.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일곱 개의 키 중에, 물론 전체는 12키지만, 플랫 붙은 키 말고, 일단, 그냥, 플랫 없는 키만 일곱 개 키인데, C, D, E, F, G, A, B, 그죠? 자, 지금 다섯 개 나왔어요. 다섯 개. 그러면, 안 나온 게두 개가 있어요. E키하고 B키. 자, E키는 미잖아요. 그럼 미는 뭐죠? 파 바로 밑에가 미잖아요. 파 바로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일은 같은 스케일이죠. 3루트 스케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B키는 도. 도 바로 밑에가 C잖아요. 예, 네, 같은 스케일 사용합니다. 4루트 스케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레, D키, 솔, G키, 도, C키, 파, F키, 라, A키, 그 다음에 파 밑에 E키, 도 밑에 C, B키. 그래서 C, D, E, F, G, A, B키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랫 붙은 키들이 있잖아요? 자, 플랫 붙은 키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만약에 뭐 E 플랫이다. 그러면은, 뭐야? 레, 솔, 도, 파 밑에가 E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또한번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내려오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플랫 붙은 키는 만약에 E 플랫이다. 그러면은 한음 낮은 음에서 반음을 올려요. 예를 들어서 E 플랫이다. 그러면 E에서 한음이 내려가면 뭐죠? D잖아요. 레. D. 거기에서 반음을 올리자는 거예요. D샵으로. 그러면 아까 레솔도 파라였잖아요. 레솔도 파라. 레 여기 있네요. 여기서 반음 올리자는 거죠. 여기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레샵이자 B플랫 같은 거죠. 아, 참. 레샵이자 E플랫 같은 거죠. 예, 레샵이자 E플랫. E플랫 키가 되는 거예요. 6번 줄에 있으니까 6루트 스케일. 이해되셨어요?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랫 붙은 것은 한음 밑에 음에서 반음 올리는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임의의 키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G키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G키? 예, 레, 솔. 솔 여기 있잖아요. 5번 줄에 있으니까 5루트 스케일. 이렇게. 또 B 플랫 키다. 그러면 B에서 한음 내려. 그러면 A잖아요. 거기서 반음 올리자. A 샵. 그죠? 그러면은 아까 레솔도 파라. 라. 여기 있네요. 라. A.
라에서 반음 올리니까 예, 여기 라샵 2번 줄이니까 2루트 스케일이네요.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요런 식으로 12키를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자, 헷갈리기 전에 지금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시면 헷갈립니다. 머릿속으로만 하시면 헷갈려요. 항상 이 악기는 실전이에요. 예, 직접 연주를 하셔야 돼요. 실기예요, 실기. 그러니까 지금 10번째 프렛 정리해드리면 10번째 프렷에서 레솔도파라 5개 키가 나왔고 예, 반음 내려가는 식으로 해서 E키, B키까지 해서 7개 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플랫 붙은 키들은 한음 밑에 음에서 반음 올리는 식으로 찾자. 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12키를 지금부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12키를 찾아서 직접 그 스케일을 연주해 보시는 연주. 요걸 하셔야 돼요. 아무리 해봤자 스케일은 5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5가지예요. 12키지만 어떤 키 스케일을 딱 연주할 때 이 5개의 스케일 모양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예, 요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5개 스케일 먼저 다 외우신 상태가 돼야 되고 그 5개 스케일이 어떤 모양이 6루트 스케일인지 어떤 모양이 5루트 스케일인지 이것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거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멜로디 연주하기 편한 부위에서 12키를 찾는 거 요게 첫 걸음이에요. 멜로디 연주 악보 보고 멜로디 연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임의의 키를 한번 연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